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을 만한 자리에서 호가창을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정답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12시 14분에 호가창이랑 차트거든요. 이때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한번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900원에 큰 물량이 있고 12시면 점심시간이죠. 밥 먹고 있을 때입니다. 앞에 상황은 이제 한번 상승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살짝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이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해서 이 위에서 파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제 마른 사이 4,900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한두배 정도 되네요. 매도 전량이. 15분이 됐으니까 이렇게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높아 보이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는지 둘 중에 어떤 쪽인지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면은 여기서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 4,900원에 이제 큰 물량이 있으니까 중요한 가격대라는 거, 4,950원도 중요한 가격대라는 거고요. 가격이 계속 안 떨어지죠. 16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제 알려드렸고, 4,950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죠? 이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 전량이 더 맞아요. 커졌고, 물량을 받치고 있습니다. 여기 두호가 깨지지 말라고 받쳐놓은 거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여기서도 살까 말까. 계속 이런 걸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은, 나중에 똑같은 현상이 있을 때 매수매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또 높아 보이나요? 낮아 보이나요? 5,000원, 이 5,000원 부근도 돌파할 때 매수를 할수 있을까? 매도를 할까?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여기서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까? 아니면 팔까? 여기 돌파했는데 5,020원이라도 살까? 팔까? 또 다음 걸 보여드리면 또 올라갔죠. 5,080원까지. 그러니까 이 제가 말한 이 자리들이 다 사실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였던 겁니다. 실제로 이 정답지를 안 보고서 보면은 오른 걸 보고 나서 이 호가창을 보면은 저기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정답지를 안 보고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높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VI 끝나고서도 한번 보면은 화천기가 지금 이제 상한가를 갔다는 걸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14%. 그래서 뒤를 보면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하는 이 초기를 이렇게 본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실제로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는 매수하고 싶은 자리들이 뭐 이런 자리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알았으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저도 많이 하고. 근데 실제로 여기 상승할 때를 보면은 이 자리 자체도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여기는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최적의 매수 시점이잖아요. 근데 방금 호가창이랑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분명히 저거 좀 높아서 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데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VI까지 이제 순식간에 올라갔고 이제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전고점은 이제 여기였는데 대략 5,000원이죠? 5,000원이 전고점이었습니다. 그 5,000원을 순식간에 뚫으면서 VI 걸렸고요. 점심시간 때 올렸죠. VI 끝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갭이 이제 강한 종목은 갭이 뜨잖아요. 갭이 뜨면은 이 VI 걸렸던 가격까지 한 번은 이제 하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한번 찍은 걸알수 있죠. 이제 제가 말하는 동안 VI가 풀렸고, VI 가격이 5,080원. 떨어진 가격도 5,080원을 한번 이제 갭을 메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갭을 이제 메우고
다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것, 할수 있고, VI 걸리면은 이제 갭이 뜨면은 이제 매도 관점이죠. 여기는 이제 매도 관점입니다. 매도 관점으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다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화천기계의 강력함을 이제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VI 걸려서 갭이 떠도 계속 홀딩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갭이 뜬 다음에 여기 하락하는 거, 이거를 버틸 각오를 한 거죠. 그런 각오를 하고서 이제 홀딩을 하는 거고, 보통은 여기까지 하락하니까 갭이 뜨면 일단 매도를 하고서 이제 상황을 보면서 여기서 떨어지고서 이제 다시 이제 추세를 이어가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진입을 하던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정을 거치고 있을 때 우리가 지나고 나면 명확하지만 이 자리도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였죠. 우리가 이제 돌파로 이제 진입을 할수 있는 건 5,200원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 12시 23분으로 곧장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이고 23분에 5,200원을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5,110원을 종가로 다시 이제 상승 전환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는 여기를 한번 터치한다 생각하면 여기서 매수를 할수 있는 거고 돌파 매매를 한다 싶으면은 이제 여기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5,200원 돌파할 때 그때 호가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 수만큼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는 방법은 눌림 매매, 돌파 매매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제 매수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돌파 매매입니다. 돌파 매매는 뭐 1분 봉상 지금 돌파하고 있죠. 5,200원을 순식간에 방금 큰 물량이 딱 있다가 없어졌죠. 그건 누군가 이제 지정가 매수를 한 거죠. 돌파할 때 지정가 매수를 했는데 조금 늦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좀더 늦게 이제 물량이 이제 채워진 거고 곧장 뺐죠, 물량을. 그래서 5,200원을 뚫고서 여기 다시 반납하나 하지 않나 그거를 좀 관찰해 보면은 공부가 될것 같고요. 호가창이 위아래 매수가 막 일어나면은 헷갈리게 되는데 가격을 보면은 조금 그 헷갈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200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래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5,300원까지 도달을 하고 여기서 또 한번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5,100원에서 또 지지와 저항, 5,200원, 그다음에 5,300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피겨 각 100원 기준마다 위아래로 박스권이 미세하게 그려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선, 저항선, 여기 저항선, 그리고 여기 지지선 이런 현상들을 볼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물량이 있죠. 5,300원. 5,300원에 가장 큰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돌파하는가 싶더니 이제 밑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기 저항선이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5,300원 뚫으려고 할때그 밑에다가 물량을 이제 매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5,200원이 이제 지지선이니까 이런 데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위로 상승 시도를 할수 있겠죠. 차트는 뭐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여기 5,200원 지지선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더 급하게 올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분명 밥 먹으러 간 사람도 많을 텐데 점심시간에 올려서 이제 매매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테고, 점심에는 이제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자리, 장초, 그다음에 장후반에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점심시간에 올렸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 분들은 이제 매매를 기회를 이제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급등하는 구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